저게 다 이유가 있어. 그래. 전화. 전화 들어왔어. 여보세요? 안마 의자요? 안마 의자요? 안마 의자? 응? 아, 그런 거 안 시켰는데. 아, 상담 받는다고 했다고요? 안마 의자를? 아이고야. 아, 이거 왜 뭐 저기 홈쇼핑에 전화번호 남겨놓고 상담 받는 거? 와. 아, 상담 받는다고 했다고요? 안마 의자를? 얼만데요? 얼만데요? 400이요? 400이요? 아, 뭐. 저희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거 그냥 예, 취소해 주세요. 네. 뭐라고? 뭐 안마 의자 400만 원짜리 상담 예 전화하는데 샀다고? 아니요, 아니요. 뭐 상담 신청해 놨다고.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상담만 받았어요. 그걸 왜 봤냐고. 자기야, 이거 400이 뭐야? 안마 의자가 400만 원. 와. 홈쇼핑이래? 이사 가니까 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죠.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난 다 보고? 난 다 보고? 아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만 하는 거지, 체험. 아, 그러다가 사게 되는 거지, 그거 통화하다가. 아니, 오빠 지금 마이너스야.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하기도 바쁜데 무슨 400만 원짜리야. 무슨 400만 원짜리야. 내가 결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나한테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그렇지, 갑자기 무슨. 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진짜 웃기네. 그까 싸울 거야? 근데 예민해, 근데 진짜. 예민한.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아, 너도 막. 뭐 지를 때 있잖아, 뭐 해가지고. 아휴. 지르잖아. 나 지금 뭐 명품 하나 얻거든요. 명품 사드렸는데 파셨잖아요, 본인께서. 아이고야. 어? 아, 어쨌든 나도 그런 거 아껴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마 의자 상담 받은 거 자체도 나는 기분 나빠. 엄마가. 엄마가 해줄까? 엄마가 해줄까? 아이고. 우리 장군님도 저랬어. 에이. 사줄까? 영대꾼 영대. 그래, 저게 부모 마음이야. 맞죠. 엄마가 사줄까? 엄마 이거 하고 싶어서 그 알아봐. 아니야. 내가 사준다니까. 엄마. 그까 싸우지 마. 아니, 싸우는 게 아니야. 보증을 쓴 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닌데 뭘 왜 그러니 도대체. 아니, 근데 요새 좀 많이 예민해. 아니, 근데 요새 좀 많이 예민해. 혼자 보니까 그래, 혼자 보니까. 뭘? 혼자 보니까 그래, 혼자 보니까. 뭘 혼자 보러. 저 오토바이 다 쳐가면서 솔선해서 그 남자가 버려준 거 아니면 뭐 네가 그리 모았겠어? 기죽 있냐? 기죽 있냐? 기 안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할부를 해도 그거 사줬구만. 진짜. 끝. 와, 와, 진짜 안 해보세요. 아, 머리가 아프다. 아, 저 표정 봐. 와, 이거. 우와. 이거. 아니, 여기서 남편이 안절부절해도 지금 미치겠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니, 그, 역대급이다, 역대급.